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우주에서 꽃을 피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제목이 바로 The First Flower in Space. 우주에서의 첫 번째 꽃 되겠습니다. 우리 뭐 작년에 또 많이 회자가 됐던 Martian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자, 꽃은 바로 이건데요. An orange zinnia flower successfully bloomed in the vegetable chamber on board NASA'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n January. 자,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이군요. 자, 오렌지색 이거가 되겠네요. 지니아, 백일초인데요. 아마 이 꽃 종류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런 약간 국화과의 꽃. 그런데 이 꽃이요, 아주 성공적으로 이 야채실, 뭔가 이렇게 식물실 방을 이렇게 놔두고 키우고 이제 이러는데, 그곳에서 꽃을 아주 성공적으로 피웠습니다. 자, 이 꽃을 피우는 거야 지구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이거죠.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로, 즉 우주죠.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Growing flowers that astronauts can eat in space was challenging, of course, of course. 자,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꽃을 재배하는 것, 키우는 것은 정말 도전적인, 힘든 일이었습니다. High humidity, which means moisture in the air, caused mold to grow on its leaves. 자, 굉장히 습도가 높다고 합니다. High humidity. Humidity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무엇일까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은 것이죠. 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벽에 곰팡이가 피울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습도로 공기 중에 이런 습기가 많다가 보니까 곰팡이가 이 꽃잎에, 잎사귀에 자랄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NASA also grew other food such as lettuce and wheat. 자, NASA 측에서는요, 이 국제 정거장이 되겠죠. 또한 이 꽃 외에도 다른 음식, 즉 식물, 채소를 길렀는데요. 양상추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러한 채소도 길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마 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Scientists want to grow more crops that can be eaten on long space journeys. 자, 이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요, 이 장시간의 이 우주 여행에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우주에서 또 어떤 것들이 계속 재배가 되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Number A.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먹을 수 있는 꽃을 키우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자, 꽃인데 먹을 수 있는 꽃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키우는 것, 꽃을 키우는 것이 거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가 되겠네요. So growing flowers. 자, 근데 그 꽃은 어떤 꽃일까요? Right, 우주에서 astronaut can eat. 우주 비행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겠죠. Yes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겠죠? Was challenging, was difficult, right? Number B. 높은 습도로 그것의 입에 곰팡이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저를 살짝 빼고 문장을 간소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High humidity, humidity. 자, 높은 습도가 되겠네요. Humidity 때문에 곰팡이가 자라는 원인이 된 것이죠. 어디에? 잎사귀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cause A to B 이렇게 하면은 A가 B 하게끔 원인을 만들다, 일으키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number A. 자,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자, 베란다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뭘 하고 있죠? 자, 이 식물을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watering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곧 기른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재배한다. So she grows 가 되겠습니다. Number B. The bread was green with, 자, bread 는 green 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뭐 녹차를 넣었거나 이러면 모를까? 그런데 이 green이라는 걸 보니까 곰팡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bread의 색깔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빵은 곰팡이로 푸르스름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